제가 줄이는 것도 줄여지나요? 이렇게? 지금 커졌어.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저희 그러면은 지금 이제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요. 네? 좀 더 줄여드려요? 음악 소리 좀 더 많이 줄여주세요. 네. 안 줄어들어. 네, 한 명씩. 네? 안 줄어들었어. 원상아, 너가 내가 줄여야 되나? 그 왼쪽 아이패드 쓰시는 분은 왼쪽 밑에 그 마이크 버튼 옆에 보시면은 그 소리 줄이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각자 이거 줄였습니다. 노래 소리 줄여.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신물물이라 가지고 이게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잠깐 테스트 한번 다시 해 볼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볼륨이 조절이 되나요? 네, 저는 조절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절하는 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쪽에도? 아, 예, 그거는 좋습니다. 네, 그냥 시작하시죠. 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왜냐면 멘트를 칠 때 볼륨 조절이 가능한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볼륨을 올려보시겠어요? 올렸어요. 저희에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는 것 같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 인사를 먼저 드려볼 건데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린다면 여러분들 이모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의 신예찬입니다. 와! 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안녕. 안녕하십니까? 루시의 최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의 조원상입니다. 오늘 재미난 시간 보내봐요. 좋아요. 와!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네, 신광일입니다. 아, 뭐야? 네, 루시에서 신광일 씨.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 광일 씨까지 모두 개인 인사를 해 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이모지도 진짜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박수 짝짝 지금. 예. 아, 박수 친다. 신기하다. 예. 나도 해봐야지. 하트랑. 나 왜 안 보여? 이거구나. 아야. 하트. 아, 요거 대화방을 하트. 이게 아니네. 신기하네요. 네, 그럼 재밌다. 진행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바이브 파티 저희가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루시와 함께하는 파티를 네. 어떻게 진행될지 상엽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 얘들아. 오늘 우리가 같이 하게 된 파티룸은 우선 우리의 두 번째 EP 앨범 블루에 수록된 전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있고 맞아요. 그 후에는 여러분들과 직접 대박 직접 목소리로 소통하는 시간도 준비해 있으니까 끝까지 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좋아요. 와우,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 앨범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네, 일단 앨범 저희 소개는 원상이가가 예. 아니네요. 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계속 끊겨가지고 네네. 소리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 이러거든요. 아,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좋아요. 어쨌든 앨범 소개는 끊기고 있는 원상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두 번째 EP 앨범 블루는 밴드 루시 자체를 테마화해서 저희 루시 멤버들 개개인의 음악적인 감성과 이야기를 담아낸 앨범이에요. 와, 네, 좋아요. 또 총 6곡이 수록돼 있고 이번에 멤버들이 모두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직접 참여해서 더 특별하고 뜻깊은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앨범 소개만 간단하게 들었을 뿐인데 아, 굉장히 오늘 좀 이제 예,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이제 DJ를 담당해서 노래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트랙을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뭐 제 1번 첫 번째 트랙 뭔지 다들 아실 텐데 1번 트랙은 와우. 네, 저희 두 번째 EP 앨범 블루의 타이틀곡인 떼굴떼굴이에요. 타이틀곡 떼굴떼굴은 리드미컬한 드럼 사운드를 바탕으로 경쾌한 바이올린이 특징인 곡인데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처음부터 들어볼까요? 아, 네, 잠시만요. 파이팅. 처음부터 듣고 싶은데 이게 됐다. 내가 볼륨을 올려도 안 올라간다고?
우리한테는 안 올라와. 네, 각자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떼굴떼굴이 1분, 네. 1분만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한 달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셔서 지금 거기 그거를 하시면은 뭐를? 노래를 전곡 전체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알지, 알지. 한 달 무료 듣기, 무료 스트리밍 이벤트. 그쵸? 맞아요. 그치, 그치. 베타 테스트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런 걸 연연히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멤버들 뭐 편하게 노래 듣다가 아, 이 파트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들으면서 뭐 각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이렇게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 노래를 좀 들읍시다. 좋습니다. 뒤로 빽빽빽. 그 뒤로 빽 이게 원래 그냥 이게 전조가 되잖아요. 이 음원구가 근데 맞죠. 전조를 했다가 다시 전조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음악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멜로디를 짜는데 그냥 그 전조되는 멜로디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빽빽빽 이렇게 그냥 녹음을 해놨는데. 그거 말고는 멜로디가 답이 없어서 그냥 그거에 맞게 가사를 썼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뒤로 빽! 때로 뒤로 빽! 이것밖에 없었어. 아 너무 좋아. 원사 내 이모지 보여 지금? 너 향한 이모지. 너 향한 이모지. 몰라. 나도 여기. 내 지금 내 프로필 위에 보이는 따봉 보이니? 원사 형이 알려줄게. 안 보여. 이건 널 위한 뭐야? 썸보야. 우리 프로필 안 보여. Some boys for you. 나만 프로필 보여? 다른가 봐. 프로필 사진은 있는데. 어? 따봉을 많이 했더니 아잠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안 떠? 어 그래? 우리 그 프로필 사진 동그라미 이렇게 막 있잖아. 응응. 그 위에 따봉 이렇게 안 떠? 상엽이 한테 지금? 응 안 떠. 그래 아쉽네. 좀 이따 가서 직접 따봉 날려줄게. 이렇게 아니 나는 그 목소리 작게 작아졌다 편하다도 안 되고. 그래. 근데 지금 왈왈이 분들이 지금 너한테 다 따봉을 날리고 있어. 맞아. 아, 이 파트는 이렇게 들어야 돼. 여기는 이제 소중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세예. 이렇게 갑시다. 예예. 여긴 이렇게 불러야 돼. 또 내가 마이크 이렇게 잡잖아. 이 파트 부를 때. 그렇지. 여기는 이제 광일이 드럼도 여기 이거 광일이가 나와야지. 이거 스네어. 롤인. 아, 잘 따라하는데 무슨 리듬 게임 하는 거 같아. 귀엽다. 좋아. 아니, 고음은 뭐야, 또 이거지. 고음. 고음은 이제 빵빠래. 뭐야? 나만 안 돼? 그치. 아, 잘 따라하네. 얘들아, 고마워. 원상이 드럼 친다. 원상이 드럼 친다. 아, 내 건 보이는구나. 아, 나는 여러분들께 안 보여요. 결제해야 들린다는데? 내 건 결제 안 되어 있는 거야? 모르겠네. 결제하고 왔는데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아 그거는 저희가 이미 틀어놓은 거라 그런 거 같고 이제 네. 다음번 노래부터는 다 들릴 거예요. 그치. 일단은 우리도 처음이라 근데 굉장히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우선은 떼굴떼굴 듣고 왔고요. 그래도 방금 결제하고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 번 더 들을까요? 한 번 더 들을까요? 좋습니다. 잠깐만. 어머. 어때 들려요 이제 와. 모두? 들리죠. 아 그래. 예. 결제를 하고 와서 이미 틀어놓은 건 안 들리는 거였어. 그런 거 같다. 응. 역시.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그러게. 그러니까. 아. 야 그리고 뭐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댓글창이 세 개씩밖에 안 보여요? 네 저도요. 아 그건 다 똑같구나. 네. 오케이 적응 좀 완료됐어요. 다른 거 빼고는. 광희 군. 예.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냅니다. 거기는 어때요? 거기 날씨 어때요, 광희 씨?
여기는 지금 네. 춥습니다. 왜요? 아니 왜 추워요? 리포터인가요? 여기가 사실 제가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형들. 그래요? 그래요? 예, 왜죠? 엄청 작게 들려서 사실 그래?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너 말하기 싫어가지고 안 들리는 척하는 거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지금 말하기 싫어가지고 안 들리는 척하는 거지.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이어폰을 예. 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박대기 기자. 신대기 기자. 신대기 기자. 네. 아, 네. 웨이팅. 네. 혹시 노래가 틀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일이 안 들리나요? 네. 광일이 안 들리나 봐 이거. 광일아 노래 소리 들려? 광일아 결제 안 했어? 내가 뭐라고요? 광일이 노래 소리 들리냐고. 안녕하세요. 네 들려요 광일 씨. 광일 씨 말은 들리는데. 광일 씨가 저희 말이 안 들리나 봐요? 아, 네, 들려요. 뭐야? 노래도 들려, 노래도? 노래도 들립니다. 아, 좋습니다. 소리가 예, 작을 뿐입니다. 소리는 그 최대로 올려도 작아요?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마이크 앞에 있는 음표 모양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미 했습니다. 아, 그럼 귀가 문제인가 봐요. 청력을 잃으셨네요. 귀가 문제가 나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아, 우리 설명됐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세 명으로 찾아뵙게 된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광희리는 소리 안 듣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근데 갑자기 자. 나 블루마크 생겼어. 어, 그러네. 어, 광희리. 광희리 왔어. 생겨봐. 광희리 왔다고? 이거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똑똑한데 왜 나갔다 왔어? 마이크 잘, 이거 잘 안 들려서? 공주님? 공주님? 광일 공주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 공주님 잘 들려요 이제? 안녕하세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타이틀곡 떼굴떼굴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데 근데 굉장히 반응이 또 핫해요 요즘에. 핫하다 핫해. 다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오늘 앞으로 또 이제 저희가 6번 트랙까지 열심히 들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네.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떼굴떼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다 끝났구나. 들었어. 응. 좋아 좋아. 와. 와우.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예. 좋았다면 아, 여러분들 하트 이모지를 보내 주세요. 500명 인원이 지금 다 차 가지고요. 나가시면 못 들어올 수도 있대요. 아, 이게 제한 인원이 있어. 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그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잘 들어 주세요. 예, 제가 아하. 못 들어올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광일이 못 들을 뻔. 네. 예. 블루마크가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예, 저 생겼어요. 예,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금방 네. 생길 거예요. 저 이번 고맙습니다. 타이틀곡 여러분들 떼굴떼굴 네, 저희 콘서트에서 먼저 깜짝으로 선보였었잖아요. 맞지 그쵸? 맞지. 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단콘이었지. 우리 이번에 저번에 맞습니다. 8월 6월 달에 공연하고 진짜 오랜만에 얼카인드 오브 공연.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타이틀곡 떼굴떼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번에 마지막 트랙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까지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줄여서 말하나요? 결알 결아업 결업 결알업 결알 결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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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면 안 됩니까? 뭐야? 국도만 네? 국도만 그게 뭐예요? 결국 아, 네, 고속도로는 국도. 안 타고 국도만 타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국도만이래. 오늘부터 국도만이다. 이렇게 국도만으로 갑시다. 오늘부터 우리 이 500명은 국도만으로 부른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국도만. 아, 진짜 웃기네. 아, 이제 저는 오랜만에 아, 이런 얘기 하다가 대본 읽으려니까 안 읽히네. 아. 대본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 스튜디오 가자고. 그래, 아, 국도만.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팬분들을 대면으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지금 진짜 맞아요. 진심이야. 근데 다들 어땠어요, 멤버들은?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연하고 뭔가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무슨 꿈이야? 아, 예찬이 형의 꿈이란 곡을 공연에서 또 다 같이 이제 하고 예찬이 형이 이제 메인 보컬로 나와서 하는 거. 아, 그게 감사합니다. 꿈이에요? 네. 그치. 그리고 너무 사실 너무 좋았던 게 우리 그 라이트 그거 해주셨잖아요. 마지막 난로 때. 네. 네. 그때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계속 울컥울컥 해가지고 진짜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꼭 참고 드럼 쳤었어요.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면은 그때는 멤버들의 그 해가 뜨는 밤, 뭐 광일이의 놓지 않을 게, 예찬이 형 꿈 전부 다 보여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릴까요? 좋아요. 약속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싶긴 한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죠. 네. 좋아요. 예.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예. 좋아요. 아니, 저희도 너무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함부로 딱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트랙은 어떤 트랙인가요? 자, 아니요. 예찬이 형 소감을 안 들어봤어요. 아, 저는요. 아, 들어봐야지. 저는 이번에 그 떼굴떼굴 먼저 했잖아요. 으흠. 떼굴떼굴 너무 좋았는데 미리 들려드리니까 떼굴떼굴 할 때 뭔가 딱 그 뭉클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왜요? 약간 이제 뭔가 처음으로 딱 공개될 때 먼저 그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됐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또 이런 곡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서 약간 우리가 돌아온 걸 그때 다시 딱 그때 딱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뭉클하고 기분도 이상하고 엄청 지금 울어요? 어깨도 아니요. 어깨도 이렇게 으쓱으쓱해지는 기분을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슬프네요. 울어요? 네? 울어요? 아니요. 잘 안 울어요. 슬프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상엽이 형 소감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 나는 일단 나는 반말로 할게. 공연 너무 좋았고 특히 떼굴떼굴 부를 때는 진짜 그 첫 콘의 첫 곡 딱 그 첫 소절 딱 부를 때가 항상 생각이 나는데 네. 그 개화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게 첫 그 광일이 파트 딱 하고 내가 들어갈 때 약간 뭔가 와, 이 노래가 여기서 이렇게 들려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신선하고 예찬이 형 말처럼 되게 떨렸어. 그냥 맞아. 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노래를 처음 듣는구나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셨군요. 이전 컴백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좋습니다. 그럼 예찬이 형. 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뭐죠? 맞네요. 들어봅시다. 갑시다. 맞네. 세상에 없이. 가자. 맞네. 아, 늦어. 아, 여기 가사 쓰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어? 왜 멈췄죠, 음악이? 혹시 노래 꺼진 사람? 나 상엽이 형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음소거 해놨어. 그렇네. 아니네. 상엽이 음소거됐다. 네. 잠깐만 음소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음소거 잠깐 할게요. 안녕. 이거 상엽이 형만 음소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네요. 그렇군요. 광일이가 이렇게 크게 쏘아올린 공이었습니다. 좋아요. 흘렸단다. 잠깐. 여러분, 제가 딱 이거 가사를 들고 회사에 찾아왔을 때 저희 텔레파시 분들 반응이 어떻게 해요? 이 반응이었잖아요. 약간 얼굴 눈 땡그레져서 괜찮을까 원상아? 원상아 이런 부분 이런데 괜찮을까? 막 이런.
좀 색다르긴 하죠. 가사가 좀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요. 난 뭔가 이런 곡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 알았어. 네,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한테는 굳이 그 사람과 이제 말싸움으로 막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왔다. 그래, 안녕. 누가? 어디 갔다 왔는가? 아, 이게 뭐 잠시 정비할 게 있어서 예, 뭐 지금 약간 스태프분이 뭔가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저는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요? 등지를 새로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목소리가 좀 더 섹시해진, 섹시해진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는 원래 좀 섹시한 편이죠. 되게 발음이 이상해지네요. 저는 좀 섹시한 편이고요. 일단 이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사가 독특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얘기를... 굉장히 아, 그래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얘기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또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뭔가 이게 뭐 걱정을 했다기보다 그냥 진짜 이게 뭔가 진짜 약간 와, 반응이 어떨까 이런 되게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한편으로 걱정하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 회의를 엄청나게 거쳐가지고 두 가지 버전의 가사를 둘 다 준비를 해서 결국에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죠.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한 원상이의 가사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지를 열어서 박수 짝짝. 저는 눈물. 자. 근데 사실 이건 무슨 가사가 됐어도 노래가 워낙 좋아서 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저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맞지 맞지. 불. 원상 형이 하길 진짜 잘했어. 고마워요.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개미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좀 최대한 하찮은 것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하찮은 것들을 좀 빗대봤는데 그 하찮은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기분이 나쁠까 봐 그나마 좀 매니아층이 적은 개미를 골랐습니다. 매니아층이 적은 개미. 네. 그치. 개미가 뭐... 그나마 좀 키우는 분이 적잖아요. 모기 후보에 뭐 먼지도 있었고. 네, 모기는 근데 기분이 좀 안 좋고. 그치, 개미는 그치. 열심히도 사는데 그치, 이제 그치. 좀 하찮잖아요. 그치 그치. 아, 매니아층이 적대. 와, 너무 이제 모기가 많았지. 좋습니다. 또 원상이 부른 거야. 원상이가 한번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볼까? 어떤 곡이지? 이 곡에 대해서요. 네. 네, 방금 듣고 오신 두 번째 트랙 만내는 살짝 이제 락킹 하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죠. 기타 사운드 팍팍 나오고 시원한 기타 연주 나오고 막 바이올린도 그에 지지 않고 강렬하게 그치, 그치. 솔로 막 하고 That's 그리고 right. 그 뭔가 이 곡이 저의 작사 작곡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삐가 풀렸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살짝 이제 나의 모든 그런 리미터와 이런 족쇄 같은 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 자유롭게 가사를 쓰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하, 앞으로도 자유로운 작사와 작곡 종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방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어플은 바이브 어플이고요. 바이브 이용권이 없으신 분들은 저의 음성이 다 들리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플레이리스트 음원들은 1분까지밖에 듣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이브에서 한 달 무료 이용권 이벤트 중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저희 루시와 함께 파티룸을 제대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 지금 함께 지금 500분이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노래를 함께 들으면 500명이 스트리밍이 된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스트리밍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원상이는 이거 완내 만들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앨범을 구매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네. 이제 제 파트 보면 야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야식 말고 이제 뭐 너는 난 정말 운이 좋아 너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니까 이런 가사 후보가 있었다고 돼 있었는데 맞아, 맞아. 사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후보가 있었습니다. 맞지. 이게 야식 때문에 싸운 걸로 할 것이냐, 약속 시간 때문에 늦은 거 때문에 싸운 걸로 할 것이냐, 맞아. 아니면 애정 표현이나 연락 때문에 싸운 걸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걸로 막 계속 고민을 혼자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지. 아하. 그나마 좀 귀엽고 하찮은 거 또 하찮은 게 필요했어. 그래서 야식을 했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그러면 광일군. 예. 지금 야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매광이 오늘 야식 메뉴 추천 한번 해주시죠. 오늘의 야식 메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 야식은 말이죠. 아 로봇인가요? 곱창 볶음을 드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순대 곱창 볶음. 아, 야식으로 좋네요. 순대 곱창 볶음이요? 순대 곱창 볶음. 좋네요. 엄청 엄청 헤비한데 좋네요. 헤비. 도움이 되셨다면 거의 그거지.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그거 음질을 무슨 컨셉이야?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트랙 다음 해가 뜨는 밤 들어보도록 할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가자. 난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우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들었을 때도 예? 제가 이 제목 들었을 때 예. 항상 물어보던 게 있죠. 뭐였죠? 해가 어떻게 밤에 뜨냐고. 아 그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광일이가 이 제목을 항상 헷갈려해요. 그래서 해가 뜨는 밤인데 뭔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목이 달라져. 그 해가 지지 않는 밤 막 이러다가 뭐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일단은 해가 뜨는 밤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닉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상엽이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상엽이. 앨범 소개 보시면 어쿠스틱한 이제 밴드 사운드. 제가 라이브를 할 걸 사실 많이 감안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제 그 계획들이 뭐 공연에서 공개가 되겠지만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밴드 사운드에 아이리시한 느낌을 좀 넣어서 예, 모던 락을 기반으로 만든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제가 조금 네.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예찬이 형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 곡도 이렇게 바이올린 좀 멋있게 넣어달라고. 이거 바이올린 너무 멋있게 한 거 아니냐고 질투를 냈었습니다 제가.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찬이 형이 거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해줬어 같이. 아 그래요? 그래서 엄청 그치? 오래 걸렸어 바이올린 진짜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도 엄청 오래 걸렸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그냥 집에 간 적도 있어. 바이올린 짜임만 짜다가 상엽이가 계속 제가 이제 해달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달라고 상엽이가 또 많이 부탁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계속 작업할 때 같이 있으면서 계속 라인도 계속 짜고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열심히 했구나.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아니 했죠. 개인적으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로 실제로 이건 보이는 거라 예를 들어서 달이 뜨는 낮 가끔씩 이제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달이 이렇게 다시 떠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오후에 저는 그게 참 이쁘고 뭔가 애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의 후속곡으로 달이 뜨는 낮이라는 곡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예. 나중에 저랑 같이 작업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뭐 달이 지는 밤도 되겠고 해가 지는 낮도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4개 정도 맞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저 제 노래 중에 오후에 보인 달이란 노래 있어요. 맞네요. 오후에 보인 달. 오후에 보인 달이란 노래가 있긴 합니다. 망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버렸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후에 어쨌든 달이 많은 어떤 거입니까? 네? 예, 어쨌든 곡 소개를 제가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빨리 드리면 이 제목에 그 띄어쓰기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라디오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과 태양이 스치듯이 잠깐 만나는 개기일식 있잖아요. 그때 네. 달이 유일하게 태양의 빛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으로 비유해서 태양과 가까워지고 싶은 달의 마음을 곡 제목으로 표현해 보았고요. 보시면은 뭐 너의 온기를 담은 뭔가 달이 별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달은 이제 태양의 빛을 비추는 별이잖아요.
네. 그런 그런 걸 또 은유적으로 표현한 가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음악이 멈췄네. 그렇게 좀 굉장히 예, 과학적으로 고증이 된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4번 트랙이죠. 꿈 바로 네. 들어볼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좋습니다. 이 곡은 특히 예찬이 형이 소개를 해줘야지. 네. 그 제 첫 발매된 자작곡이고요. 너무너무 나오기 전까지 설레고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뭐야? 울어요? 안 울어요. 우선은 이 곡은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제가 앞뒤에 약간 인트로와 아웃트로에 숨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요. 약간 정말 현실이 아니고 뭐라 하죠? 상엽씨 거를? 현실이죠. 뭐. 그죠. 약간 일상? 현실 사운드. 그죠. 약간 그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나 노래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그 양쪽에 그걸 넣어서 가운데 있는 그런 엑기스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이제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나 하늘의 그림 뭐지? 뭐야 그림을 그려요라는 게 있어요. 가사 중에 그대를 그려요 뭐였지? 내 가사 또 까먹었네. 그날을 그려요? 그날을 그려요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네. 그 뒤에 바로 이제 바이올린 라인이 이제 슬라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빰빰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약간 예.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런 효과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뭔지 저 뭔가 공감이 됩니다. 그거. 네. 그러면서 그림을 그치. 하늘에 이렇게 그려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웃트로 마지막 이제 후렴에는 바이올린이 예. 바이올린이 이제 약간 그걸 넣었어요.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별똥별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효과를 또 넣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인트가 있잖아요. 인트로와 아웃트로의 그 약간 예찬 씨의 그 약간 숨소리. 맞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이제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예. 그 제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잠이 들기 전에 하늘을 예. 보고 있다가 잠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었던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꿈이 든지도 몰랐는데 그건 현실이었지만 자기의 진짜 바라는 것은 그거였다라는 걸 이건 꿈이었다. 결국은 현실이 그렇죠. 이거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거를 깨어난 거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간 그 부분에 뭐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제 꿈을 꾸니까 깨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찬이 형 꿈에서 깰 때 그렇게 안 깨시잖아요. 아 그건 이제 너무 못 깨잖아요. 아 그거 다른 사람 좋은 줄 알았네 누구. 광일이가 잘 따라하잖아 예찬이 형 일어날 때. 광일이가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근데 그건 극사실주의긴 한데요. 어머. 네, 이런 소리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찬 씨 혹시 나중에 네. 이 곡을 무대에서 들려드릴 일이 있으면 중간에 그 새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혹시 표현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지금도 가능해요. 한번 들려주시나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정말 듣기 좋네요. 비가 옛날에 네. 그 전화 걸 때 그 소리 많이 났었는데 옛날 핸드폰 냇물 네. 냇물 흐르고 맞아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몽환적인 느낌들을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시 마지막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그렇죠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숨소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내뱉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들어 마시는 소리예요 숨을. 아하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녹음하면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인트로 아웃트로를 이제 원테이크로 부르기 위해서 맞아요. 예찬이 형이랑 저랑 이제 마이크를 켜놓고 맞아요. 앰프에다 기타 꽂아가지고 일부러 부스럭거리는 옷 입고
맞아요. 꽤 여러 번 녹음을 했죠. 원테이크로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상유비가 정말로 제가 같이 작곡을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상유비가. 아유,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상유비한테 너무 감사하단 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그 정도로요. 멋있어요. 네? 예. 네. 좋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와. 와. 그럼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다섯 번째 트랙. 와,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섯 번째 트랙. 이건 좀 감성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좋아요. 다섯 번째 트랙. 놓지 않을게. 함께 들어보시죠. 녹아래. 이거는 이렇게. 이 느낌이 아닌데? 좀 광일꾼? 놓지 않을 게니까 네. 이걸로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예. That's right.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렬한 손에 일렉 기타가 돋보이는 네. 밴드 사운드의 팝 락 장르의 곡이고요. 맞아요. 약간 거칠게 들릴 수 있는 사운드 속에서 제가 예. 따뜻한 가사로 조금 더 인상 깊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곡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기존에 제가 항상 들려드리던 창법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예. 허스키하고 강렬하게 노래를 좀 불러봤습니다. 맞지. 네, 녹음할 맞아요. 때도 굉장히 막 진짜 막 나쁜 남자 같이 노래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예, 섹시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저희가 앨범에 넣으려던 제 자작곡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되면서 제가 2일간 밤을 새면서 2일 만에 급하게 만든 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참 이 노래도 좋은데 맞아요. 이 노래까지 같이 나왔으면 진짜 우리 왈왈이 분들을 다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예. 이 노래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잘 됐다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놓지 않을 게는 곡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날 네, 이틀을 밤새면서 해가지고 아마 그쯤에 제가 버블 같은 거나 다른 거를 제가 좀 많이 보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잠을 자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때가 제가 이제 밤을 새면서 학교 과제도 하면서 그리고 또 콘서트 준비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마 맞아 광일이 집도 못 오고 3일 정도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네요. 맞아요. 광일 씨의 노고가 담긴 특별히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드럼을 직접 녹음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녹음하신데 뭐 어떤 좀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사실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드럼도 제가 녹음을 했고 기타도 제가 녹음을 하고 베이스는 그쵸. 이제 원상형이 해줬지만 그렇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제가 녹음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밤을 그렇죠. 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히 녹음을 해서 그런지 음악이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원상이가 베이스를 쳐서 이렇게 딱 보내주면 그걸 트랙에 딱 그냥 올리기만 해도 곡이 엄청 생동감이 넘쳐지더라고요. 맞아요. 제 소울 노래도 그랬어요. 맞아요. 제 베이스가요? 네. 예. 아우, 와, 감사합니다. 활용 감정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쵸, 활용 감정.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활용 정점인가? 활용 정점. 활용 정점이라고 하죠. 정점입니다. 점을 찍는다. 활용 정점. 활용 정점. 활용 점심밥. 활용 정. 점정이 맞을 거예요. 정점? 정점이 점점이 맞나? 활용 정점. 활용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활용 점유율. 아, 정말 죄송합니다. 활용 점정입니다. 점이 맞아. 점을. 네, 활용 점정이요. 점정이잖아. 그러니까 점을 찍는다 네. 뭐 이런 것 같은 거. 뭐든 간에 점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점점 때문에 까먹었어. 미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거를 저는 좀 미리 걱정이 되는 게 네. 나중에 이 곡을 라이브로 하시게 되면 네. 네. 누군가는 드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땐 그거 최상엽이 제일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망했네요. 그 세 명 중에 그 오디션 봐가지고 제가 고를 겁니다. 저 안 나가고 싶은데. 세 명 다 연습해 오세요. 저는 안 나가고 싶은데요.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어딜요? 아 바꾸고요. 쉽지 않네. 끝난 줄 알았지. 노래. 네, 끝난 거 맞는데요? 끝난 거 맞는데요? 아까 그 파트가 지났군요. 네네. 네, 맞아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너무 좋죠? 박수 맞아요. 한번 칠까요, 여러분들? 이거 박수 한번 버튼 한번 누릅시다. 박수. 뭐, 지금까지 저희 광일이 노래였습니다. 광일이 노래 놓지 않을 게였고요. 진짜 이제 마지막 아우. 트랙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마지막 트랙은 상유비가 소개할 건데 제가 뺏을 거예요. 마지막 트랙 여섯 번째 그래. 트랙은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노래 틀을 거야. 아, 안 돼. 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그쵸, 맞아요. 저도 여러분, 원픽. 걱정하지 마시고 노래를 전부 다 듣고 난 다음에도 저희의 이 일정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듣고 그렇습니다.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 준비 중이니까 다들 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예, 역시 목요일 밤에는 국도만. 국도만이죠. 예. 국도만. 아, 국도만이 국물이죠. 국도만. 국도만을 들어야죠. 국도만. 정말 그리고 마지막 트랙으로서 정말 완벽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거 그치, 타이틀이라고 그치. 말하긴 했었는데 음흠. 정말 마지막을 너무 멋있게 장식해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찬이 형. 네. 국도만으로 삼행시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있지. 적용할 수 있어. 국. 국. 국산 물품을 쓰세요. 수. 오. 우. 뭐야? 국수만이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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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 가지 마세요. 만. 만세. 자 원상 씨. 네.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듣고 오신 결국 아무 아니 지금 듣고 있는 결국 예.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이라는 곡은 이제 서정적인 톤을 어쿠스틱한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고요. 이런 얘기 다 건너뛰고. 예. 내일을 그리던 연인과 행복했던 나를 회상하면서 이제 연인으로서 결국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 현재를 아쉬워하는 모습을 가사로 풀어낸 노래인데요. 예. 이제 왜 그렇게 건너뛴 거죠? 아이 제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그대로 읽으셨어요. 예, 건너뛰나 그랬는데. 아닌 것처럼 했는데 아 웃겨버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못 넘어가지고 예 그러세요. 어쨌든 아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제 서정아 작사가랑 같이 가사를 썼어요. 음흠. 근데 이제 서정아 작사가랑 저랑 둘이 있으면은. 집중이 안 돼요. 서정아 작사가 워낙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라 저도 장난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슬픈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정아 작사가를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가사가 나왔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서정아 작사가 조금씩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피드백 서로 주면서 그렇게 완성된 가사라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군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사실 윤종신 선생님께서 저랑 같이 음악을 막 밥 먹으면서 음악 같이 들었던 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으흠. 그날이 되게 이 곡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 곡을 막 제가 아 그럼 저도 이런 음악을 한번 써보고 싶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말씀하셔서 썼더니. 딱 이런 좋은 곡이 나와서 그때 승현이랑 저랑 막 춤추고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그랬구나. 저 근데 이거 노래 바이올린 녹음할 때 진짜 너무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계속 원상이한테 너무 좋다고 하면서 보컬도 안 입혀져 있는 트랙 맨날 듣고 다녀가지고 연습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어허. 계속 이게 머릿속에 라인이 다 계속 있었어가지고 저 그 개인적으로 바이올린 라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네. 이 바이올린 라인이 정말 예술이긴 해요. 맞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잘 살려줘가지고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보시면 내 품에 하면서 한번 쫙 이렇게 상엽이 멋있게 찢어주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원래 제가 이제 가이드 녹음을 해놨었는데 거기서 삑사리가 났었어요. 예. 삑사리가 난 거를 예. 상엽이 형이 이제 멋있게 나 품에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원상이 가이드를 들어오면 노래를 잘해 원상이가. 맞아 원상이 아... 가이드 진짜 맨날 약간 그 진짜 그 원곡자가 부르듯이 약간 너무 잘 어울리게 잘 불러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노래. 저희도 국도만도 들고 왔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박수. 왕. 네. 왕. 이렇게 저희 루시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루의 모든 곡을 들었습니다. 아 대박. 노래가 좋았다면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트 이모지를 오케이 보내주세요. 하트. 와. 나는 이거 발박하는 거 하는 거 봐야지. 나는 하트 발박. 귀여워. 하트 목타. 안산 선수 보고 있나요? 귀여워. 하트 박힌 거 다 하고 있어. 귀여워. 얘들아 내려보면 막 다 하트 하고 있다. 예. 네. 귀엽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안 하는 사람은 뭐해? 내가 다 볼 거 있단 말이야. 조금 기다리면 로딩이 늦어서 좀 이따가 떠. 아 그런 네. 거야? 그 거기 자리에서 좀 멈추면 이게 뜨네요. 근데 안 할 수도 있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를 엄청 많이 이번, 보내셨어요. 예. 근데 이번 앨범이 진짜 네. 버릴 곡이 정말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 앨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전곡을 다 재생을 해도 저는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네. 많이 아주 감사합니다.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그 노래 계속 이거 틀어놓으면 되는 거죠? 틀어놔도 되는 거죠? 네네네. 좋아요. 네. 이번에는 자 저희가 그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의 이게 특징이에요. 소통이 돼요, 여러분들. 소통. 어머. 말씀하세요. 네. 아,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 네. 소통이 돼서 이제 저희 루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멘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음성 신청을 걸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음성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네. 그냥 이제 평범하게 이제 응원 멘트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정말. 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국도만을 가지고 삼행시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도만으로 삼행시 하시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아이가 뭐 두 가지 중에 편하신 거를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음성 신청을 보내주시면 삼행시를 할 수 있을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렇죠. 뭐 어차피 근데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저도 하는데요, 뭐 어떻게 한번 더 해보실래요? 아니요, 상엽 씨가 해보세요. 국! 저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 도둑, 고막 도둑 고막, 오케이 만! 예 만나요, 무대에서 와, 미쳤다 좀 순한 맛을 해봤어요 정말 네. 죄송한데, 그리고 광일이가 대충 한 예. 10분 동안 말이 없거든요, 지금 광일 씨 광일 씨 해봅시다 네 광일 공주 네, 예? 네? 솔직히 말해요. 예. 지금 핸드폰 하고 있었죠? 전혀요. 자, 광희 씨 국도만으로 삼행시 갑시다. 국도만이요? 네, 국. 네? 전혀요. 국이요, 국. 국? 네. 예. 국이 짜가 안 돼요. 국물이 땡기는 밤. 국물이 도. 땡기는 밤. 도. 오케이. 도시 한복판에서 만 만신창이가 되어서 국물을 마신다. 야 근데 너 잘한다. 그니까 잘했는데? 네. 이봐 이거 원상이 안 들으면 서운하죠. 그지 그지. 저 아까 했잖아요. 안 했어요. 국 했어? 국 국 국이 좀 짠 것 같은데. 도 도라지를 넣었나 어때? 도움을 좀 줄까? 만 만신창이가 돼요. 짭짤한 국물. 아 감사합니다. 아 잘했다. 야 잘했다. 예. 잘했어요. 일단은 잘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도만으로 삼행시를 준비하셨나 봐요. 지금 마이크 권한 신청을 엄청 보내주고 계시는데. 가볼까요?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임의로. 좋아요.
제가 임의로 그냥 예,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좋아요.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마이크 승인을 누르는 순간 그냥 그분이 바로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좋아요. 제가 일단은... 봤을 때 여기 지금 토마토 케첩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분을 봤습니다. 자, 네, 지금 광인이가 안녕하세요, 케첩님. 네, 왼쪽 아래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크 음소거가 해제가 됩니다. That's right. 네, 프로필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음표 모양 왼쪽에 네,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럼 우선 토마토 케첩이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죠? 혹시 너무 제가 맞춰볼까요? 잠시만요. 저희가 맞춰볼까요? 저희가 맞춰볼게요. 예, 제가 맞추겠습니다. 광일이가 토마토 케첩을 안 좋아하거든요. 어, 맞아요. 어, 광일이 팬이었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어떤 거죠?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맞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또, 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일단 아, 광일 씨 마이크 껐어요. 아, 토마토 케첩이라도 껐나요? 아. 토마토 케첩이요? 예. 광일 씨는 이 토마토 케첩이라는 닉네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근데 갑자기 지금 나 소리 이제 다시 켜졌어요, 크게. 그래?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 가봅시다. 뭐야, 내 질문 어디 갔어? 네. 상인 씨 가겠습니다. 네. 국. 국자. 도. 도. 도마. 만. 만. 만장일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 박수 여러분 박수 박수 박수. 이정도면 저보단 잘했어요. 야 미쳤다. 나라면 어, 도마도. 대단한 거예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라니까. 나라면 도마도라고 했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대수님. 소중한 아,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긴 얘기는 나누지 못하지만 혹시 이번 앨범 듣고 어땠는지 멤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 앨범. 어,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진짜 예. 너무 좋아서 예. 매일매일 몇 시간 항상 틀어서 듣고 있고요. 네. 어, 진짜 너무 사랑하고 예.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저희도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두 청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깜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섯 곡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좋으시죠? 아, 저는 맞네요. 와. 오 예. 나도 맞네 좋아. 감사합니다. 저도 맞네 좋아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 어쨌든 소중한 삼행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첩 안녕. 다시 인사할게요. 케첩 안녕. 이제 토마토 안녕. 케첩 좋아할게요. 안녕. 안녕. 토마토 케첩. 네. 그는 좋은 케첩이었습니다. 좋은 케첩. 자, 다음 분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첩 맛있어. 예, 어, 그 다음은 아까 칩이라고 있었는데 아까비 좀 내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밑에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어, 일단은 마이크 승인을 보내시는 분들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네요. 자동적으로 네.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예, 칩이라는 그러면... 분도 계십니다. 음식 이름이 맞네요. 아, 이번에는 다빈님만 만나볼게요. 좋습니다. 어,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는 왼쪽 아래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네.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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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 혹시 삼행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삼행시를 준비했는데. 오, 아, 오케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 국동안. 도. 도. 돌았다 진심. 와우. 만. 오, 만. 많이 많이 사랑해요. 와 대박.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인정. 다빈. 다빈 다빈. 슈퍼 인정. 진짜 잘했다. 감사합니다. 와, 내가 한 거 같네 근데 부사 때문에. 와 잘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희 또 멤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또 남기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진짜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아 떨려가지고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아 사랑합니다. 예찬이 형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네 다빈 씨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용기 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소중한 참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 다 했으면 좋겠고. 예. 울어요? 하지 않나요? 아니요.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빈이 고마워요. I love you. 여러분들 다빈 양을 위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들. 안녕 다빈, 감사합니다. 다빈이 고마워요. 너무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안녕. 안녕. 고마워. 네, 다음 분 또 만나볼게요. 좋아요. 야, 이분. 얘는 뭐 제가 네.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지만 네. 루시체 OL 멤버. 일단 와, 아이디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베이스를 치고 있네요.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왼쪽 아래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킬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대박. 우리 제 5회 멤버. 5회 멤버. 와, 대박.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뭘 담당하고 네. 계시죠, 루시에서? 저 베이스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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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와, 진짜요? 이거 네. 유튜브에서 튼 거 아니야? 이거 재생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연주 조금만 들으면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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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아, 미치겠다. 와, 이마대 음악하는구나. 대박이다. 야, 원상아, 잘 가. 잘 가라고 하겠다. 제 제자로 돌아오시. 아니, 네? 아,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 안녕. 잘 가. 안녕, 원상이. 전 이제부터 작곡가 하겠습니다. 원상이 수고리. 아, 그래. 안녕. 아, 감사합니다. 아, 대박이다. 아, 진짜 굉장히 잘 치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또 삼행시를 준비해 오셨는지? 아, 삼행시요? 예. 저는 스트레일 라인 하나 치려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그래요? 아, 아, 근데 예. 근데 해야 충분합니다. 아, 안 돼요. 할까요? 해야 돼요. 강해 키우시네요. 네. 예찬 씨가 운 주시죠. 국이요. 아, 국화꽃을 본 적이 있나요? 오. 대박. 필수거리야, 오늘. 네, 이거 네. 이거 못 살리면 베이스는 다시 나다. 아. 도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오, 원상 잘 가. 원상 잘 가. 오케이. 만 만개한 국화꽃 도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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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랫동안 즐거웠던 청들. 아, 감사합니다. 베이스를 다 굉장히 잘 치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아쉬우니까 어... 조금만 더 들어보면 안 될까요? 다른 곡? 그러니까요. 뭐 할까요? 어우, 저 소리 너무 좋아. 어우. 오. 여기까지. 오. 오. 소리가 준비. 나서 톤이 너무 좋네. 전공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대학생이에요. 와, 아, 취미로 잘한다. 대박. 취미가 굉장해요. 아니라 진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전공이에요. 아, 전공. 아, 와. 와. 다르네. 잘한다. 멋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루시곡 커버 또 부탁드릴게요. 베이스가 좀 워낙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전공생이시면 하고 있어요. 전공생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로 받고 싶다. 하고 싶어요. 대박이다. 하지만 주십시오. 저희는 원상이가 이제 없어요. 네, 죄송. 그리고 죄송하지만 원상이 사이 제가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상이가 해야죠. 아니 안 돼. 원상이 내 거야. 안 줄 거야. 그럼 광일이 내 거야. 없습니까? 안 돼 안 돼.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아, 드럼 배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 광일이. 드럼은 그리고 드럼은 그리고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아, 봤다. 아, 맞네. 아, 장난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또 뭐 멤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콘서트도 꼭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멋있게 고맙습니다. 다시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나중에 커버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꼭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5회 멤버에게 인사. 잘 가세요. 안녕. 안녕 멤버. 진짜 5회 멤버 안녕. 이거 나가면 안 보이는데도 손 흔들고 있었어. 즐거운 합주였어. 나도. 안녕. 안녕. 고마워.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좀 나눠보았고요. 아,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게 너무 프로그램이 재밌어가지고. 진짜 재밌네요. 더 하고 싶은데 이게 한 시간이 이제 잡혀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상 벌써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네네. 종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멤버분들 뭐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한 분씩 말씀해볼까요? 예, 광일 씨 먼저. 광일 쿤? 광일 쿤? 아, 네. 대본대로 가는 게 없네요. 그거 없어요. 예. 아, 예. 전 이미 덮은 지 오래요, 대본을. 아, 그래요?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뭔가 저희 네 명끼리 통화하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기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신기하고 또 우리가 같이 노래를,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예. 진짜 좋은 그건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하, 감사합니다. 아, 이 소감이 드는 코너가 또 있었군요. 그러면은 예찬 씨 한 말씀 보실래요? 아, 저요. 우선은 예. 지금 저희 떼굴떼굴 바이브 급상승 차트 9위라고 합니다. 와, 대박.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 바이브 이거 하는 거 처음인데 너무너무 재밌네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습니다. 아까 광일이 말했듯이 약간 통화하는데 예. 이제 팬들이 앞에 있고 저희끼리 막 통화하고 예.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랑 얘가 통화도 해보고 싶고 그 끝말잇길에 그 뭐죠? 그 뭐였지 우리? 행시? 예, 삼행시? 예, 행시. 행시도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바이브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바 바라볼수록 이 이쁜 그대들 그 부럽네요. 브리또 브라보가 있잖아. 브라보가 미안합니다. 브리또 브리또 미안합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장현상 씨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오늘 이렇게 서로 음악 들려드리고 얘기 듣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면서 그 아쉬움이 좀 많이 이렇게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매체가를 만나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만나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상엽 씨는 소감은 어땠어요? 아, 저는 일단 사실 제가 평소에 뭐 이제 이런 소통하는 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약간 뭐 이렇게 좀 네. 이제 진짜 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삼행시도 해주시고 같이 이모티콘 날려주시고 약간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네. 재밌어요. 진짜 뭔가 약간 이래서 사람들이 뭔가 그런 인터넷 방송을 하고 라방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좋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예예 예, 예.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타이틀곡 한 번만 더 듣고 끄는 예.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이제 네. 또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또 바이브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희끼리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예찬 씨가 대표로 지금 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음성 네.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예찬이가 누구죠? 그러면 우리 광일 공주가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음성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금이라도 깔아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네, 부금. 예. 아, 해가 뜨는 밤. 아, 이거 부금 광일이. 아, 네, 여러분. 네. 좋습니다. 한 명씩 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 뭐 저희가 이제 2021년에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으로 향해 간다는 거는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사실 2022년이 저희에겐 또 기다리고 있고 2022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그리고 밝은 미래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네. 네 같은 거 하지 말아주실래요? 음성 편지 할 땐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아, 죄송해요. 영상 편지 중요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예. 네. 음성 편지요. 아, 음성 편지요. 음성? 음성이요? 음성. 음성 편지? 네. 어쨌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저희가 다사다난했죠. 저희가 2021년에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있어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지만 저희가 이번 연도에 두 번이나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다 사라졌는데 어디 갔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은 저희 루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도 저희를 꼭 잡아주시고 우리 손 두 손 꼭 잡아서 어디든지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도 다 같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월바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고 항상 감사한 사람들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저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진짜 이게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그 영혼 없이 하는 말도 아니고 진짜 영혼이 진짜 100% 넘게 들어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으로의 행보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감동적이었고.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광일 씨가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음성 편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 멘트 하는 거를 안 넣고 싶어가지고 마이크 권한을 해제했는데 네. 바로 밑으로 사라져 버리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우리 예찬이요. 네. 저도 음성 편지 남겨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거 틀어주세요. 예, 네. 저는 저도 약간 광희랑 너무너무 비슷하고요. 항상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매번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려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지금 제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많은 분들 때문에 바뀌었어요. 제 삶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여러분들 때문에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저도 그리고 저희 루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고요. 어디에서든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더 저희가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아셔서 이런 행복한 감정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서로 더 많이 공유하고 싶고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아, 저는 눈물샘을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네, 광일 씨 마이크 켜셔야 되고요. 네, 돌아주세요. 네, 돌아주세요. 아, 네, 이제 그럼 제가 하고 마지막으로 원상이가 하고 마무리하면 갈 것 같네요. 아, 좋아요. 오,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준비해야겠다. 네, 최상엽에 남기는 음성 편지입니다. 좋아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단 얼머리 분들과 바이브 그리고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사실 저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매번 이 말을 할 때 되게 뭔가 무게가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항상 하긴 하는데, 근데 정말 가장 먼저 말하는 것만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이.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사실 곡 작업할 때나 연습할 때나 뭐 이제 스케줄 다닐 때나 일정을 소화할 때 어쨌든 이제 뭐 내색은 안 하라고 하지만 조금 피곤한 날도 있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없진 않아 있는데, 그 대부분 대체로 항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딜 가도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는 뭔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게, 어떤 방송을 나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주신다거나 뭔가 이런 후기를 남겨주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항상 몸소 느끼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많이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뜬구름을 잡는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되게 힘든 날에도 많은 응원이 됐고, 또 정말 힘들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음악을 하는구나 라는 걸 항상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노래를 하는 매 소절과 기타를 치는 매 마디마다 정말 최선의 것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모두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이제 공연을 하면서 1년 7개월이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데뷔한 지 그렇게 됐다고. 근데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한편으로는 살짝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1년 7개월이 갔다면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3년 4개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3년 4개월이 아닌가, 여튼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한 3년 2개월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달려온 만큼 또 달렸을 때 난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에 사실 겁도 많이 나고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공연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믿고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조금 무뎌지더라도 뭔가 약속했던 그 다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께 최선의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 사실 저희가 뭐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되게 약간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보였을 수도 있고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모습 또 한 저희 루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멤버들도 항상 고맙다 얘들아. 아유, 너무 화이팅하자. 좋았습니다. 아유, 나도 너무 고맙다. 고맙다. 생각에 잠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좋네요. 아우, 앞에서 세 명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 저는 어떡합니까? 네. 껄껄. 원상이는 원상이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어떤 곡으로 드릴까요? 어떤 곡? 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틀까요? 좋아요. 예,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성 편지 남겨주세요. 예, 좋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뭐 음성 편지 같은 거 영상 편지 할 때 막판에 좀 울컥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앞에 멤버들의 음성 편지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벌써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이제 상엽이 형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뭔가 엄청 무언가를 미워한 적도 있었고, 되게 비탄에 빠질 때도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참 떼굴떼굴 가사처럼 우리의 이제까지 1년 6개월 8개월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생각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왈가리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때 당시를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했었던 내 스스로가 참 어려 보이고 그럴 정도로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이렇게 뭔가 부족한 실력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 말이 막 이렇게 꼬이네요. 저번에 이제 언젠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냥 제 이름으로 음악이 음원 사이트에 유통되는 거 하나가 그냥 사소한 소원이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꿈도 이루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음원 사이트에 내 음악 하나만 올라가서 마치 내 명함처럼 나는 이런 음악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들려드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거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나도 또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욕심이 커지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욕심이 커지는 게 되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멤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욕심,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음악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우리 왈왈이 분들, 우리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나 이루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당당한 음악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설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되게 조바심이 나네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저는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지만 저의 그런 욕심을 언제나 부리게 되는 대상들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제 욕심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의 욕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볼 테니까 멤버들도 그렇고 왈왈이 분들도 그렇고 이제까지 제 음악을 믿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음악 믿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이미 앞에 멤버들이 너무 말을 잘해줘가지고 말을 더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멤버들이랑. 그래서 그런 마음이 통했다는 것도 사실 너무 무하네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걸 멤버들이 다 말해서.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하고. 와, 예. 아우, 뭐 말을 너무 두서없이 했네요.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 많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완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물론 어쨌든 여기까지 다 같이 음원 편지 남겨봤고요. 일단 너무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예찬이 형이 좀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 색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거 이렇게 막 이모지 이렇게 막 보내기도 하고 같이 통화도 하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낸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앨범 블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불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뮤직의 바이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루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음악 들어주시고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이 마지막 떼굴떼굴 들으면서 인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돌아옵니다. 와, 예. 박수 짝짝 이모지 남기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박수 짝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 삼행시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다 이제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도 너무 재밌어서 아마 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 더 돌아오지 않을까. 파티룸에 한 번 더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찬이 형이 인사 한번 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루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루시입니다. 루시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잘 자. 안녕.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요. 바이바이.
잘 자요 공주님들. 대단하다. 공주님들. 바이.